춥지 마, 알았지? 춥지 마, 알았지? 여행 가야 될 복장인데 이거? 예뻐서 어? 좋아했나? 아 뭐 여행 가야 될 복장이야. 아,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걷는 거 어때? 친밀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. 아. 아 여러분들 팔짱 끼기 민망할 때 이렇게 끼면 됩니다.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신났다고요? 아 그럼요 신나죠. 신 안 날 이유가 없잖아요. 우리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?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하다. 비슷하게 생겼다고? 여러분들 이쪽에 뭐 시원하게 빙수 먹을 수 있는데 어디 없나? 아 자주 와요. 개 섹시하다고요? 이렇게 봐요 섹시. 아 역시 피트니스 모델은 이 밑에서 찍어주는 게 그게 야,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. 보통 이렇게 다 밑에서 찍잖아. 진짜? 아 포즈 한번 따. 야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옷 모델이야. 모델이고 포즈를 지어야 돼. 포즈 한번 지어봐봐. 아. 내가 봐. 어? 뭐? 알람을 다 이상하게 맞춰놨나봐. 잠깐만 너 지금 전 이 시간에 알람 울려? 아 의심스러운데? 아침 오전으로 맞춘다는 게 지금 오후에 울리는 거야. 너 뭔가 밤 생활하니? 잠깐만 여러분들 투썸 플레이스에 빙수 있겠죠? 투썸. 니랑 나랑 투썸이잖아. 니랑 나랑 우리 투썸이잖아. 투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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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썸이 무슨 뜻이야? 썸 탄 사람 두 명. 아. 왜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느끼한 눈빛 막 쏟아요? 아, 그럼 느끼한 거 없어. 촉촉한 눈빛. 그런 거 같아. 손금 봐줄까? 어때요? 성공할 팔자예요? 나 손금 볼 줄 몰라. 내가 봐줄게. 아, 깨부린 거구나. 넌 볼 줄 알아? 저 알아요. 어, 진짜? 일단 오래 살아. 어떻게 알아? 이렇게 길잖아요. 이게 생명선. 이게 갈래로 나눠지잖아요. 이게 조금 앞을 수 있는데 낮고 오래 살아. 쭉. 오 진짜? 6년으로. 예쁘다.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M자가 그어 있으면 좋은 손금이라고 하잖아요. 있는 편이고.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게 성공선이에요.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뻗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지금 쫙 가면은 이렇게 세 길로 빠지면은 이제 또 샌다 하고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만큼 세 길로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. 여러분들 방송만 남자... 할게요. 올라갈 거고 다른 거 부인 될 사람은 적당히 예뻐. 적당히 예뻐. 겁나 예쁘진 않아. 적당히. 너처럼? 안 돼요? 찍어. 야, 니랑 나랑도 잔잔하게 찍자. 진짜. 잠깐 이거 어플 뭐야? 어플. 아, 좀 심각하잖아 이거. 너 너무 사기잖아 이거. 좀 찍을게요. 자, 내 걸로. 어우, 잘 나왔는데? 잘 나왔어 진짜. 보내주세요. 오케이. 인스타그램 박미나 치면 나와요. 박미나. 박미나라고요. 박미나. 박 씨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? 그러니까 박 씨가 지금 튀어나왔지? 추워? 춥지? 안 추워도 이런 거 해야 되잖아. 나 너무 추웠어. 추웠어? 춥지 마, 알았지? 춥지 마, 알았지? 웬일로 외투를 벗어주냐고요? 더워서? 야, 오빠가 웬만해서 외투 안 벗어줘. 진짜? 아 진짜? 나 완전 겁나 먹었어. 아 연기 겁나 못한다. 외투 벗어주는 남자 처음이야. 진짜 최고다.
오브랑 있으니까 웃음이 끊지가 않지. 완전 웃겨. 억지로 웃어주는 거니? 나는 진짜 매력 터져. 아, 그냥 립서비스 같은데. 아 근데 진짜 어떤 남자 좋아해? 나는요 뭐부터 봐? 나랑 잘 맞는지. 뭐가? 그냥 속궁합?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니? 말 못 알아들은 거야. 당황해서 깜짝 놀랐잖아요. 당황했잖아요. 그냥 나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지? 이러면서 그 생각하고 있잖아. 외모가? 외모도 막 많잖아. 그렇지. 외모는 뭐 봐? 뭐 봐? 외모는 뭐 봐? 외모부터. 일단 마른 남자 별로 난 좋아해. 아 마른 남자 별로 또. 근데 그리고 그냥 그런 거 같아. 근데 그냥 다 좋아해. 어깨 넓고. 어깨 넓고.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것보다 그렇다고 막 내가 잘생긴 사람만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못생긴 사람도 만나고 막 멸치도 만나고 다 만나봤는데. 아 그렇게 많이 만났어? 아니 근데 그냥 남자 경험이 많구나. 무슨 소리예요? 10명 안 된다 했잖아. 9명이구나. 근데 그러고서 만나봤는데 다 좀 그냥 만나게 된 거는 느낌? 필링? 그런 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러면 좀 시작했던 것 같아. 그런 이런 남자 나 절대 못 만난다 이런 거 있어? 이기적인 남자 못 만나요. 아 이기적인 남자.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보여? 자기 일단 모든 생각을 할 때 자기 생각이 먼저인 사람. 자기 위주인 사람. 아 그러니까 네 생각은 안 해주고 배려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. 아 그건 좀 별로지. 아 뭔 사탈락이야. 나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. 왜 그래? 아 너도 그런 축제 그런 거 즐기는 거 좋아해? 좋아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갔어요 한번. 저 28살 때 한 3년 전에 락페스티벌 아니고 방금 가셨던데 월디페랑 UMF랑 갔었는데 진짜 저는 월디페에서 텐트에서 잤어요. 텐트 치고. 아 1박 2일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했구나. 아, 그런 사람도 있어. 야간 이렇게 머리 하고 막 이렇게 야간 스티커 막 몸에 붙이고 그래서 막 했지. 관종이네. 아니야. 아 관종이네. 근데 원래 그 월드패 때는 원래 다 막 분장하고 막 가오나 신고 되게 화려한 사람들 많고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제일 인기 있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카메라에 제일 많이 잡혔던 애들이 후레시맨. 프레시맨 한 4인조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막 깔깔이 입고 막 쫄쫄이 입고 막 컬러별로 막 이렇게 맞출 것 같아. 그래. 걔네들이 진짜 인기가 제일 많았어. 사람들 막 사진 다 찍고. 맞아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고. 아 두 분이 같이 다니면 각자 어깨에 힘 들어갈 것 같다고요? 아 둘 다 선남 선녀라 가지고. 뭐야? 되게 끄덕거려. 응? 아 오늘 잘 만난 것 같아. 그래요 여러분들. 아, 와인 한잔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. 와인 한잔 하러. 와인? 와인 좋아? 괜찮아? 좋아요. 오케이 와인 먹으러 가자. 와인 콜? 씁쓸한 걸로, 드라이한 걸로. 오케이? 렛츠고.